이번 시간에는 4번 디현에서의 음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4번 줄은 개방음이 레 음입니다. 자, 두 번째 프렛을 2번 손가락으로 누르면 미 음입니다. 자, 3번 손가락으로 세 번째 프렛을 누르면 파 음이 됩니다. 개방음 레 2프렛 미 3프렛 파. 자, 그럼 오늘 배운 레미 파를 지난 시간에 배운 음들까지 순서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레미파솔라시 솔. 반대 순서로 해볼게요. 솔, 파, 미, 레, 도, 시, 라, 솔, 파, 미, 레. 자, 지판의 위치는 완벽하게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찾는데 헤매지 않고 악보를 좀더 집중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예제부터 박자기에 맞춰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자, 다음 예제, 박첨진의 밭 있어. 자, 이번에는 느림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표시가 나오고 있죠? 자, 음표 위에 이런 표시가 나타나면 원래 음의 길이보다 두배 정도 길게 음을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럼 예제 루빈에 나와 있는 거에는 이분 음표 위에 느림표가 그려져 있죠? 2분 음표는 두 박자인데 그 위에 느림표가 있기 때문에 네박 정도로 음을 길게 울리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루빈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하기 전에 그 일반 박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루빈까지는 보시면 박자표가 4분의 4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소래 노래에서 보시면 박자표가 C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듣는 노래들이 4분의 4박자입니다. 거의 90%가 넘어요. 그래서 영어권 사람들이 거의 매일 일반적으로 하는 박자의 노래를 하자.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커먼 타임이라는 뜻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4분의 4도 쓰기가 귀찮으니까 그 커먼 타임의 앞 글자만 따와서 C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박자 표시 돼 있는 부분에 4분의 4 대신에 C라고 써 있어도 4분의 4박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소리 노래 해보겠습니다. 보헤미아 민속 노래. 자, 다음 예제는 굿나잇 레이디인데요. 자, 악보를 보시면 지금까지와 달리 상당히 복잡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악보가 복잡하게 그려져 있으면은 악보를 꼼꼼히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교재를 펼쳐 놓으시고요. 자, 처음에 나온 음들이 아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레, 솔, 시 음이 나오죠. 자, 레, 솔, 시는 4번 선 개방음, 3번 선 개방음, 그다음에 2번 선 개방음입니다. 그래서 4번, 3번, 2번 개방음을 동시에 치면 레, 솔, 시 화음이 되겠죠. 자, 이때 주의사항은 실수로 1번 선까지 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왼손이 지금 레솔시 음을 칠 때는 쓰질 않으니까 1번 선을 살짝 건드려서 1번 선을 실수로 치더라도 1번째 소리가 안 나게 살짝 건드려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마디를 보시면 레, 라 음이 나오죠. 레는 4번 선 개방음이고, 라는 3번 선두 번째 프렛 음이죠. 이두 음을 동시에 치시면 되겠죠. 자, 이때도 오른손이 실수로 2번 선까지 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왼손의 2번 손가락이 라를 누른 상태에서 2번 선을 살짝 건드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손이 2번 선을 치더라도 소리가 안 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덟 번째 마디를 한번 볼까요? 여덟 번째 마디를 보시면, 시, 솔 음이 되겠죠? 2번 선 개방음 시, 3번 선세 번째 프렛 솔. 자, 그 다음에 열 번째 마디를 보시면, 솔, 시 음이 나오죠? 3번 선 개방음. 2번 선은 개방음.
마찬가지로 1번 선을 왼손으로 살짝 뮤트를 시켜줘서 소리가 안 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악보를 처음에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연습을 하셔야지 악보를 실수로 다른 음으로 읽거나 빨리 못 읽어서 버벅대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메트로놈을 키고 처음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는 데이지벨입니다. 자, 데이지벨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디입니다. 자, 악보를 유심히 보시면 밑에 설명이 써 있죠. 손가락을 계속 누른 채로 이렇게 써 있고 점선이 두 번째 마디 끝날 때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앞에서 연주했던 음을 계속 울리도록 손가락을 계속 누르고 있으란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파라, 요 파라죠. 파라를 같이 치고, 파라를 같이 치고, 이 손가락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C를 칩니다. 그 다음에 도를 치고, 자, 두 번째 마디에서는 이 세 손가락, 파라 도를 다 누른 상태에서 다시 파라를 치고 그 다음에 도를 치면 됩니다. 다음 일곱 번째 마디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손을 다 떼고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곡도 마찬가지로 앞에 예제처럼 화음이 복잡하게 나오니까요. 음을 꼼꼼히 다 체크를 해보시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있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디는 꼭 음이 계속 울리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제대로 연습을 안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연주를 잘못한 게 된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예제는 실제 소리 나는 대로 악보를 그렸을 때는 우회처럼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면 악보를 그리기가 너무 힘들고 보는 사람도 너무 복잡하게 보이기 때문에 밑에처럼 일반적으로 그려놓고 음이 계속 울리도록 한다는 지시어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Let Ring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한글로는 뭐 손가락을 계속 누른 채로 아니면 소리가 계속 울리도록 이런 이제 설명을 달아놓은 거죠. 자, 지금 이제 데이지벨도 박자에 맞춰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노래에도 쉼표가 나오죠. 쉼표가 나오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쉼표가 나올 때 오른손을 줄에 얹어서 음을 정확한 박자에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타 연습하실 때 기초 내용을 꼭 마스터하시고 교재 내용을 연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기타 연습하기 전에 조율은 꼭 해놓으시고요. 통기타 잡는 자세부터 피크 잡는 방법, 그다음에 스트럼하는 방법, 피킹하는 방법, 왼손, 오른손 타이밍 연습, 마지막으로 기본 음자리 연습까지 꼭 하신 다음에 알프레드 교재를 하시면 여러분한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